자, 첫 번째. 자,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이 주식이 배당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주식을 보유했는데 이 주식은 배당금이 일정하고 배당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주식 평가를,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때 주식 가치 평가를 무성장 모형이라고 그래. 무성장.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장 모형은 자, 배당금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기간 일정해. 변하지 않아. 일정하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장률을 제로로 보는 거죠. 이때의 주가는 아주 간단해요. 배당금이 일정하니까 배당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것도 연구연금 현재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연구채권의 가치하고 똑같아요. 또는 우선주의 가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줘요, 시험에서. 배당금 주고, 이거 계속 성장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는 계속 보유할 겁니다. 주식가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요구수익률 줄 거란 말이에요. 요구수익률 주면. 요구수익률이 뭐 5%다. 그러면 0.05.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배당금은 1000원이다. 1000원에 뭐 0.05. 뭐 이런 식으로 요구수익률 줬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1000원을 0.05로 나누면 곱하기 20배 한 거니까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무성장 모형은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그렇게 뭐 아주 쉽게 이렇게 내진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떤 걸 내느냐? 다음 걸 내죠. 이건 뭐 거의 뭐 매회 거의 잘안 빠집니다. 안 빠지는 게 바로 항상 성장 모형입니다. 자, 이게 고든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되게 힘들어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뭐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보세요. 항상 성장 모형은 가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 배당금은 매 기간 일정 비율로 언제까지나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성장 비율을 G라고 그래요. G. G로 약자로 쓰는데 G가 뭐예요? 그로스죠, 그로스.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 줄여서 그냥 G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장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성장률보다 낮으면 그러면 이 산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성장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이 정도는 나와야 돼. 이 정도는 먹어야 돼. 나의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은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 그런데 그것이 성장률보다 높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 마지막에. 이게 전개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마지막에. 자, 그러면 이걸 쓸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D1이라고 썼어요. D1은 D가 디비던드, 배당금이란 뜻이에요. 예상 배당금. 근데 여기 D1이라고 1 썼죠, 1. 1은 뭐냐면, 현재 배당금이 아니라 미래 예상 배당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예상. 미래 예상 배당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K는 요구 수익률이고, G는 성장률이에요. 요렇게 해서 현재 주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추가하세요. 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요때 예상 배당금을 그냥 주질 않아요. 현재 배당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배당금을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현재 배당금, 작년도 배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배당금을 준다고요. 그러면 과거 배당금은 예상 배당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곱하기 1 플러스 성장률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D0 곱하기 1 플러스 G를 해야 돼요. 네? 이걸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은 그냥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 수익률을 줄때 어떻게든지 까다롭게 해서 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줄때 이런 식으로 줘요. 정보를 다른 걸 줘요. 무위험 수익률 또는 무위험 이자율을 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계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베타 계수. 베타 계수 주면 베타 계수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Rate of market이에요. Market, ME market.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걸 외우면 무배시무예요. 무 베타 계수, 시장 이자율, 무위험 이자율 또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해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 무배시무 하면 요구 수익률이야. 무배시무. 저한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책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요구하는 거고, 문제 풀때 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분산투자에서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CAPM 모형에서 일반식이에요. SML이라고 해서 증권시장 선으로 유도되는 일반식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울 게도,
이 성장률도 그냥 안 줘요. 성장률도 까다롭게 꽈서 줘요. 그러면 성장률을 어떻게 주느냐면 성장률은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그래요.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자기자본수익률 또는 재투자수익률이라고 줘도 돼요. 이게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도 되지만 재투자수익률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게 유보율이야.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재투자수익률 줘도 돼요. 이렇게 주는데 유보율을 그냥 안 주는 경우도 있어. 또 아 참 까다롭죠. 유보율을 안 주면 뭘 주느냐 하면 배당 성향을 줘요. 배당 성향을 주면 배당 성향을 주면 1에서 배당 성향을 빼서 유보율을 구해야 돼요. 유보율은 1에서 배당 성향을 뺀 게 유보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기순이익 생기면 당기순이익을 배당하거나 아니면 유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배당을 60% 하면 유보율은 40%가 돼요. 배당을 30% 하면 유보율은 70% 돼요. 배당 20% 하면 유보율은 80% 돼요. 배당을 80% 하면 유보율은 20%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 성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유보율을 거꾸로 찾아줘야 돼요. 이래서 배당 성향을 빼서. 자, 그래서 요렇게 복잡하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엄청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빨리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산식은 이걸로 하나로 단순하게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줘서 추정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득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제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쉽다는 건 아닌데 계속 어렵다고만 하면 그러면 결국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대응하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성장 모형 계속 나가면요. 요구 수익률은 예상 배당 수익률에다가 자본이득 수익률을 더한 거예요. 요건 보너스 같이 교재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이익 수익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 두 가지다. 요구 수익률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요걸로 줘요. 보통 요걸로 주는데 요렇게 요구 수익률 요 정보를 줘서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 수익률 두 가지를 줘서 요구 수익률을 찾기도 해요. 근데 그건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 두 가지다. 하나는 무배심인데 이게 압도적으로 이게 많아요. 두 번째는 자 요구 수익률을 배당 수익률 플러스 자본 수익률로 더해서 구하는 것도 줄 수 있다. 근데 그건 드물다 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은 자 배당 수익률이 요거예요. 배당 수익률은 주가분의 배당금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죠. 주가분의 배당금 플러스 성장률. 자본이득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이 자본 수익률이 뭐예요? 성장률이 자본이득이잖아요. 성장하는 만큼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요구 수익률은 요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배당 수익률. 그리고 요거는 성장률. 이게 자본이득 수익률이 성장률이에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알아놓고. 자, 배당 수익률은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 주당 배당금을 한 주당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거는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구하는 방식이 저렇게 배당 수익률하고 자본이득 수익률 즉 성장률을 더하는 수도 있고 요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서 항상 성장 모형 요렇게 봤고요. 자 다음에 이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건 별로 안 나와요. 이건 별로 언급 안 되는데 이거 나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죠? 무성장 모형하고 항상 성장 모형을 더한 거예요.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일단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자,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면 어렵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전 연습 문제 이거 있더라고요. 하나 연습 문제로 있더라고요. 그걸 문제를 풀면서 대응해야 돼요. 유형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은 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초기 단계에서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급성장이 지난 후에 이익과 배당 성장률이 안정될 때 그런 주식을 가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2단계 성장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다가 일정 기간 후에 안정적인 거. 요때 초기까지는 매년마다 나올 수 있는 예상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안정적인 거는 항상 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무성장 모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주 가치 평가를 위한 성장 모형 세 가지를 했어요. 무성장 모형, 항상 성장 모형, 그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 근데 무성장 모형은 그렇게 별로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초기 고속 성장 모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유형 대응은 해야 돼요.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항상 성장 모형이다. 항상 성장 모형은 고든 모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장을 끝냈고요.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요, 거의 대부분 기업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암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운 이 장의 내용, 유가증권의 가치평가에서 뭘 했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교재를 보시면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나와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개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가 전부 다 사례로 돼 있어요. 예시로. 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밑줄 치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가치 평가를 보시면 첫 번째 만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시면 영구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구 채권은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이자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했죠. 채권의 만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우선주의 가치평가가 이제 주식 가치평가 중에 우선주 가치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되게 짧죠? 짧을 수밖에 없죠. 우선주 가치평가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구 채권하고 똑같다. 기본 개념이.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일반 모형으로 단일기간, 그 다음에 이기간, N기간까지 했는데 이건 과정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공식을 뭐 딸딸 외워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과정을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배당평가 일반 모형도 제가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보통주 가치평가를 위한 성장 모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무성장 모형이야. 근데 무성장 모형은 사실은 배당금이 성장을 안 하니까 주어진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도 그렇게 많이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장 모형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정을 보면 거기 보시면 기업의 미래 배당금이 매기간 일정한 비율 G로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주주의 요구 수익률 K가 배당 성장률 G보다 크다고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산식으로 나온 게 뭐예요? K-G분의 D1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D1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D1은 뭐 D0 곱하기 1 플러스 G라든지 아니면 K를 구할 때 요구 수익률 구할 때 무배심으로 구한다든지 G 성장률은 유보율 곱하기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유보율을 안 주면 1 마이너스 배당 성장하라든지 뒤에 다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이 교재대로 하면 너무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다시 차트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고요. 근데 다음에 보면 초기 고성 성장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장으로 기업 분석을 보는데 재무제표 분석을 보는데요. 이쪽은 계산 문제는 앞부분은 별로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는 말로 풀어서 나오는데 암기 쪽이 중요합니다.